자, 현직 변호사 김도훈님, BJ 로우킹과 함께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케이스를 통해서 이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의 케이스를 이하나와 로우킴이 발령기를 통해서 먼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극이에요. 네, 오늘의 케이스고요. 음향 효과가 중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컵과 물이 좀 네. 필요합니다. 중간에 음향 효과가 네. 네, 필요하다는 거. 네. 띵동 띵동. 아우 여보 또 술 먹었어. 아 냄새. 김마담 술도 가져와. 여보 눈 똑바로 안 떠? 눈이 작다 보니까 뜨지도 않는 건가? 나 네 마누라거든. 곱게 쳐 주무세요. 네. 자 이제 드르렁 드르렁.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느 집 수도 켜놨나? 어 지금 물소리가. 여보 또 취했어! 아, 저 양반 또 거실에다가 취해놨어! 아, 연기. 아, 나 혼신임을 다한 연기. 아, 정말. 어, 나 이 순간에 하다가 감정이입했어요. 내 눈 있었고요. 네, 아, 감정이 있었어요. 아, 근데 평소에 네. 김마담님 좋아하시나봐요? 아, 아니에요. 모르시는 아, 이마담 좋아하십니까? 네. 아, 브라보. 자, 남편이 술을 먹고 오면 주사를 부리는데 네. 주사가 거실에다가 쉬를 합니다. 네. 혹시 뭐 쉬하는 주사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뭐 야뇨. 저는 근데 좀 많이 먹으면 네. 좀 토하기는 해요. 아, 히드라 변신. 네. 근데 그건 진짜 많이 먹어야 돼서 아. 토 안 한 지는 이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서른 넘은 다음부터는 안 해요? 서른 넘으면? 자, 일단은 제가 궁금해요. 네네. 주사가 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주사가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 볼 수는 없지만 네.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무조건은 아니지만 네. 가능성은 있다. 네네. 네. 그게 이혼 사유가 민법 840조에 보면은 6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중에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경우. 어... 그리고 여섯 번째, 기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경우. 네.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주사를 하나하나 면밀히 보고 네. 판사님이 보실 때, 어... 아, 이거는. 아, 이 새끼랑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은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네. 어,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실에다 술만 먹고 와가지고 쉬를 한다.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3호나 6호에 되는데 네. 지금 예를 들면 이게 뭐 얼마 안 됐어요. 처음이거나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싸웠어요. 네. 싸워가지고 뭐 두 분이 이 지금 문제로 어. 별거를 시작해가지고 아. 돌이킬 수 없어요. 아 얘네 둘의 사이가 이제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네. 되는데 단순히 요 사건이 하나 있다고 해서 네, 오줌 한 번 싼 걸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얘가 혼인을 계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될 만큼 뭐 오줌을 한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싸댄다거나 야, 이거 분수쇼도 아니고 그러면 그건 안 될 것 아, 같아. 진짜 안 될 것 같다. 이 새끼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싶은 판단이 들 네네. 경우에는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아, 지금 채팅창에서 그런 놈한테는요, 개집을 하나 사주세요. 대형견 개집. 개새끼란 얘기죠. 아, 오줌 대신 소변이라고 네. 표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줌을 오줌이라고 말하는데! 고급스러운 건가요, 소변이? 저 그걸 모르겠네요. 저도요. 변이잖아, 어쨌거나. 소변이 어? 고급스럽네요. 아, 저 그런 얘기 실제로 네네. 들었는데, 어떤 여성분께서 네. 신혼여행을 갔대요. 네. 근데,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이미 그 남성분과 성관계를 한번 가진 적이 있어서 남성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도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결혼을 네. 했는데 신혼여행 간 첫날 밤에 잠깐 눈을 감아보라 그랬대요. 네. 근데 눈을 감았다 느낌이 이상해서 떴더니 배 위에다가 변을 봤대요. 배 위에 똥을 싸고 있더래. 그 여자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성적 취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위 말하는 변태 새끼인 경우 이것도 혹시 이혼 사유가 됩니까? 흔히들 말하는 그냥 뭐 속궁합이 안 맞는 정도는 제가 볼 때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속궁합이 안 맞아도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요? 그게 심각한 둘 사이의 별거로 막 이어질 정도로 아. 아까 말했듯이 또 네, 또 심각해. 야, 이 여자랑 자느니 차라리 예, 예. 개집에 가서 자 이 정도일 때는 이게 되지만 되는데 근데 배에
배에다 똥을 쌌어. 저 정도는 좀 심한데요. 같이 저도 못 살 것 같은데. 상상하신 겁니까? 네, 아 이거는 코를 막으시는 저 아닙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저 똥 안 싸요.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 이건 인정해야 돼요. 네. 아, 강하게 주장하시네요. 네. 그래갖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헤어졌다고. 아, 예, 이거는 헤어져야죠. 이거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네. 합의 이혼 해줬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 남편 입장에서도 네. 이걸 받아주는 여자를 찾는 게 행복해요. 배에다 똥 싸는 여자를 어떻게 받아줘요? 아니 그리고 자기도 불행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남자도, 네. 남자도 자신의 성적 취향을 받아줄 수 없는 여자니까. 정말 5천만 분의 1의 레어한 특이 취향이기 때문에.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정말, 네, 성적 취향이. 변호사님 얼굴이 빨개졌다. 아, 네. 별로 아, 귀가 빨개지셨네요. 네네. 아까 그,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귀가 상상하셨잖아요, 방금. 너무 싫어가지고. 아, 갑자기 상상을 하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옆에서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코를 막는 거야.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분,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방송을 하시는 성격이셨습니까? 아,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네, 진짜. 아, 이런 변태적인 네. 성관념도 뭔가 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주사가 있는 사람 네. 또는 이런 변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네. 이거를 합의 이혼을 해주면 좋은데 합의 이혼을 안 해줘. 네. 이혼에 합의를 안 해줘. 그래서 재판상 이혼을 갔을 때 네. 얘가 변태 새끼. 감사합니다, 라바. 네. 네, 라바. 아니, 이 얘가 변태 새끼라는 네. 혹은 얘가 술 먹으면 개가 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집에 일단 네. 가능하시면은 그 장면을 찍으시거나 아, 홈 CCTV 이런 네. 거. 그 일 가지고 둘 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아. 자기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자기 이거 봐. 네. 이거 뭐야? 뭐야? 웬 뭐냐? 이거 자기 취야. 자기가 취했어. 아니 술을 먹으면 곱게 쳐 잘 것이지. 어떻게 할 거야? 진짜 같아 잠깐 무서워. 진짜 같아. 깎어. 네. 그런 일 있으면은 네. 한 번 정도면은 넘어가겠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은 문제가 되고 당연히 카톡으로도 하고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아. 그러면은 그걸 제출을 하는 거죠. 아니면 배 위에 똥을 막 셀카로 이렇게 찍거나. 얘기는 약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로우킴님이 네. 약간 몰입을 되게 잘하세요. 네.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되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막 똥 얘기하면 막 코 막고 막 오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막 눈동자 막 흔들리고 네. 어떡하지 닦아야 되나? 이러면서 재판에 내면서 거기 또 뽀샵을 또 해야겠네요. 네. 아 똥에다가 네, 아 똥 저기... 자체 원형을 이렇게 내면 안 됩니까? 똥 사진을 그대로 내면 이것도 모독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더 리얼하겠죠. 아 판사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사님 이걸 보세요. 이게 제 배 위에 있던 똥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아 이혼 사유가 네, 됩니다.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남편이 오줌을 쌌어 네. 거실에. 그래서 이거를 남편하고 대화한 걸 녹음을 했어요. 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데 네. 정말 이거 이 생각들 다들 하실 거예요. 변호사를 꼭 사야 되는지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내가 혼자 해도 되는 건지 이러고 궁금하거든요. 네. 법적으로는 네. 뭐 헌법 재판이 아닌 이상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증거가 충분하다. 네. 나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정도면은 이혼 사유가 네이버를 찾아보고 했더니 이 정도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자체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아니면. 그리고 막상 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네.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아, 막 서류 같은 거 왔는데 네네네. 읽어도 한글은 한글인데 무슨 뜻인지 모를 모르겠고. 수도 있고 그리고 재판에서 뭐 재판장님이 물어보시는 거나 어떻게 하라는 거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법률 용어를 잘 모르면 네네. 네. 근데 그것도 엄청난 공부를 해가지고 네. 뭐 하면은 할 수는 있겠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근데 특히 가사 사건은 없어요.
아, 가사 사건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없고, 예. 왜냐면은 아. 서로 이게 감정이 막 안 좋기 때문에. 형님, 남편이랑 부인이랑 부부싸움밖에 안 될 거 아니야. 부부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 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 편이 돼서 내 입장에서 싸워줄. 네네. 그런 사람을 찾기 때문에. 변호사 답은 꼭 안 해도 되지만. 네. 대부분 하시면 돼요.